야, 다들 잘 지냈어? 엄마는 잘 지내시지? 우리 엄마 최근에 백 선물 받았잖아. 아, 출산 선물? 근데 나 때문에 들고 다니지도 못해. 내가 좀 많이 싸잖아. 잠깐 외출해도 기저귀 한두 개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. 어머머, 무겁긴 또 얼마나 무겁다고. 야, 우리 엄마는 백 잘 만들고 다니던데? 내 기저귀는 얇아서 백에도 쏙 들어가던데? 아주 가볍게 잘 만들고 다니셔. 와우, 그게 가능해? 너 무슨 기저귀 쓰니? 야, 하기스 공감 기저귀 몰라? 공감 기저귀? 그게 뭐야? 야, 너 아직도 오줌 싸면 엉덩이 축 처지게 해서 멋없게 다니고 그러지? 멋있는 쟤네? 찝찝한 게 문제지. 빨리 갈고 싶은데 말도 안 통하고 참다가 엉덩이 발진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 나온다니까. 애냐? 하기스 공감 기저귀는 달라. 오줌을 많이 싸도 옷 스타일 살고 되묻지 않아서 찝찝하지도 않아. 공기가 엉덩이를 감싸는 그 공기 감촉의 보송함, 공감 기저귀. 넌 모르지? 야, 그럼 너 기저귀도 많이 안 갈겠다. 우리 엄마 내가 오줌을 조금만 싸도 기저귀 갈아주시는데 자꾸 가니까 손목이 아프시대. 오줌 싸면 기저귀 부피도 커져서 뒤처리하시느라 아주 고생을. 엄마가 고생이시네. 난 자주 안 갈아. 공감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고 오래가서 한 장으로 10시간 동안 걱정 없어. 신테크 기술 때문에 얇아. 뒤처리하기도 깔끔해서 엄마가 힘들어하시지도 않아. 나 우리도 기저귀 바꿔서 효도해야겠다. 빨리 커서 기저귀나 떼. 어휴. 공기 감촉의 편안함, 하기스 매직 컴포트. 하기스.